네, 지금 영상에서는요. 이 영상에서는 V-Ray 3.4 버전에서 카펫 재질 또는 잔디 재질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씬은 구성을 해놨고요. 네, 씬 구성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렌더 세팅에서 네, 요 퀄리티는 하이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는 요거죠. 16대 9인데 네, 가로 비례만 120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리디언스 맵 네, 기본값이 브루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리디언스 맵 해놨고요. 앰비언트 사용했고요. 30 네, 이거 체크해서 좋습니다. 뭐그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조명에서 선을 껐어요. 태양광 네, 이 설정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기본 머티리얼들 썼습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머티리얼들 사용했고요. 간단하게 가구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씬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V-Ray 조명을 하나 썼습니다. 브이레이 조명을 썼는데 브이레이 조명은 값은 600으로 줬고요. 색깔은 변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잔디 재질 또는 카펫 재질 한번 만드는 이퓨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퓨어라고 해야 되는지 퓨라고 해야 되는지 네, 어쨌든 자, 원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의 값을 120 정도 크니까 두께는 한20 정도 할게요.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네 메이크 그룹이에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야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얘가 그룹이 아닌 경우는 저게 네, 그룹이 아닌 경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룹을 해주셔야 얘가 네, 퓨 재질이 활성화가 되고요. 네, 이걸 만든 다음에 바로 그냥 이걸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양이 좀 바뀌죠. 뭔가 점선이 들어가고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네, 재질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재질은 패브릭에서 패브릭 중에 뭐울 이런 거 할까요? 네, 어디 추가해 주고요. 씬에 추가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네, 여기서 해도 하셔도 되고 apply material to selection을 해 주시면 여기 재질이 들어가겠죠? 네, 2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200이니까 뭐 거의 맞네요. 그냥 이 200으로 해 주시면 돼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씬을 잡아서 네, 씬 하나 추가해주고 네, 렌더를 해보면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네, 의자를 막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잔디가. 네, 렌더가 다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렌더링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바닥에 이제, 물론 뭐 카펫 느낌은 아니고, 잔디 느낌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재질이 적용된 상태예요. 네, 예전에 사실 이런 재질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네, 좋은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퓨어 재질에 대한 자세한 이제 설정 값들이나 옵션들이 어디에 있냐면. 머티리얼과 조명,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라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V-Ray Pure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길이감, 뭐 두께, 그 다음에 그래비티, 밴드, 태퍼, 뭐 스케일, 이런 식으로, 네, 요걸 가지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뭐, 디테일들이 좀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옵션까지 자세하게 네,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길이만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1 정도, 2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밴드나 이런 거는 뭐 휘는 정도. 태퍼는 뭐 꼬이는 거, 뭐 그런 거고요. 스케일은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반절 정도 줄였어요. 이거 비교해 보려고 한 절반만 렌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바닥으로. 뭐, 특별히 이 길이의 단위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보면 생각보다 뭐 길이가 2mm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네. 2cm 정도로 봐줄 만한 것 같긴 한데, 네, 길이를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재질이 조금 어둡네요. 이 색깔 톤이. 네, 이건데. 비트맵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색을 좀 밝게 하려면. 컬렉션을 주고 재질을 아까 이거였나요? 입혀주고요. 네, 보면 이제 뭐 카펫에 털이 많은 카펫 정도 느낌 나죠. 이제 색깔 보정을 좀 하려고 컬러 컬렉션을 좀 적용해 봤고요. 네, 브라이트니스 값을 살짝 올려서 밝은색. 밝은색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털이 좀긴것 같아서. 네, 일단 렌더는 멈출게요. 이제 좀 두서없이 설명을 하네요. 사실 설명은 거의 다뭐 중요한 부분은 끝나서.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밝아졌죠? 톤도 많이 낮아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잔디 재질 제가 해봤는데, 잔디 재질도 되게 뭐 잔디랑 유사하게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렌더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잔디 재질을 그냥 적용하고 한번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잔디 재질은 뭐 그냥 간단하게 다시 이걸 사로 바꾸고, VLA 머티리얼 중에 그라운드에 가보시면, 요게 보일 거예요. 왼쪽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주고, 이거는 이제 2m니까. 2m로 해주시고, 네, 재질을 다시 어플라이 해주시면 잔디가 들어가죠. 그렇게 하시고 렌더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밑에 잔디 부분만 렌더가 일단 다 됐고요.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